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난 주말에 경기도에 가서 경기도 인구가 300명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안 온 인간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 아, 예. 제가 이러면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냥. 네. 사모님 안 오셨던데요. 아, 저희 아내는, 예, 지금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아, 농담이에요, 농담. 예. 자, 그래요. 우리 저, 이한배 기자님하고 또 함께 할 다음 행사는 돌아오는 토요일. 네. 오후 몇 시죠?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아, 대구입니다, 대구. 꿈꾸는 네. 시어터. 네. 그래요. 네. 꿈꾸는 시어터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대구광역시 남구현충로 148. 네. 그러니까 1호선 현충로역 1번 출구 방면인데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네. 아, 뭐 그냥 10분 거리면은 그냥 딴 걸로 이용하시는 게 좋겠는데 다시 대구광역시 남구현충로 148. 네. 여기 압산호텔 별관 지하라고 하는군요. 네. 영남대 의료원 부근이고. 네. 대구교대가 좀 가깝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1월 5일 토요일 낮 2시에 대구광역시 남구현충로 148 꿈꾸는 시어터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아이, 네, 그래. 많이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대구라서 또 긴장하고 계세요. 근데 대구의 네. 힘을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네. 또 이렇게 민주진보적 지지자들이 소수일 것 같은 지역일수록 더 잘 뭉치고요. 네, 그래서 또 많이 오실 거라는 기대를 네. 갖고 있는데 에, 많이 안 오신다. 아 그러면 아유 뭐 그러지 마시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뭐, 괜한 기대를 냈구나. 또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오는 토요일에 대구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1월 5일은 그렇고요. 1월 네. 19일. 19일에 네. 또 광주가 있습니다. 네, 1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강의실. 예정입니다. 그래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대강의실. 광주 동구 광산동 문화전당로 38. 예, 여기인데 네. 여기가 어유 금남로네요. 금남로. 네, 네. 금남로고 여기가 저 문화전당역하고 네. 바로 붙어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많은 관심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한배 기자님 이제 12월의 마지막 2018년의 네. 마지막 경제의 속살입니다. 어떤 이야기 네. 준비하셨습니까? 예,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월요 경제학 시간이죠. 예, 예, 예. 오늘은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이름의 경영학 이론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드셀라 증후군. 네. 네, 이 이론은 경영학과 심리학 양쪽에서 다루는 이론이고 경영학에서는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무드셀라 증후군에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아마 김용민 PD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는 분이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동 네, 박사 거기...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브리깡 무드셀라 네. 구름 뭐 이렇게 네, 구름이 거. 허리케인의 담벼락, 담벼락의 서생업 뭐 할 때 거기 나오는 그 무드셀라가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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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드셀라는 예.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물이죠. 네.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예. 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이유가 조금 전에 김PD님께서 해주신 그 고전 코미디죠. 서영춘, 이민춘. 두 군비가 있었던 네. 김수한무 극해에서 나오는 그 무드셀라가 맞습니다. 무드셀라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년을 살았다고 하고요. 예. 그 이름의 그 삼천갑자 동방삭 나왔던 사람은 동양의 전설적인 인물 삼천갑자 예. 즉 18만 년을 살았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 그 이름에는 동서양 최장수 인물들이 지금 다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때가 좋았지. 요즘은 다 별로야. 이런 식으로 과거를 지나치게 그리워했다는 거죠. 네. 이걸 심리학에서는 사람에게는 현재보다 과거를 훨씬 더 아름답게 기억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밋빛 회고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 예. 좋았던 옛날의 오류.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 심리적으로 옛날이 좋았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예, 예. 오류라는 거죠. 어허. 경영학 마케팅에서는 복고풍 물건을 팔아먹는 전략으로 무드셀라 증후군을 많이 사용합니다. 응답하라 1988
대표적인 드라마죠. 네. 무한도전에 썼던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두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향수 심리에 기대서 물건을 파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대표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1997년에 테런스 미첼이라는 심리학자의 실험인데요. 예. 휴가를 가는 사람들을 세 번 인터뷰를 합니다. 휴가 가기 전에, 휴가 도중에, 그리고 휴가를 간 지 꽤 지난 후에 세 번 인터뷰를 해요. 휴가 가기 전에 인터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레합니다. 아, 이번 휴가는 좋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죠. 근데 휴가지에서 인터뷰를 해보면 막상 실망합니다. 우선 휴가라는 게 그렇죠. 가보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휴가지가 별로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실망은 그 사람이 휴가 당시에 느낀 가장 정확한 감정인 거죠. 그런데 휴가를 한참 지난 뒤에 다시 인터뷰를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 그때 휴가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끝내줬어요.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예. 막상 휴가 때는 별로라고 인터뷰했던 사람들도 네, 시간이 지나가면 과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 또 뭐 비단 여행뿐만 아니라 네. 아, 그때만 해도 너무나 힘들고 고된 시간을 예, 보낸 것 같은데 또 시간 네. 지나 보면은 또 그때가 아름답게 기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렇냐면은요. 네. 심리학자들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 우리 뇌는요 예. 기억을 저장하는 장치인데 더 잘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저장할 때는 최대한 오래 기억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뇌의 본능적인 기능이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기억해야 하는 일이 되게 기분이 나쁘면요. 그러면 그걸 오래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네. 그런 건 빨리 잊어버리고 싶죠. 네. 그래서 가급적 기억을 오래 저장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뇌는 기억을 해야 되는 정보를 분류를 합니다. 나쁜 기억은 빨리 지워버려요. 그리고 좋은 기억만 오래 저장을 하죠. 그래야 오래 저장할 맛이 나거든요. 조금 전에 김PD님께서 얘기하셨던 고생했던 기억은 다 잊어지고 좋은 기억만 남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저도 응답하라 1988 참 재밌게 봤지만 그거 너무 미화된 기억에 의존한 드라마입니다. 1988년이 뭐가 그렇게 아름다웠겠습니까? 그게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해인데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 암울했던 시기죠. 87년 민주화 투쟁의 결과를 노태우가 싹 받아먹은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1988년 기억 중에 아름다운 추억만 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가 예쁘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만드는 쪽은 사람들의 무드셀러 증후군을 이용해서 드라마를 더 잘 팔기 위해서 그 시대를 아름답게 그립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는 리처드 아이바흐라는 심리학자의 분석인데요. 사실 변한 건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나이 연세에 드신 분들 매일 하시는 이야기가 요즘 젊은이들은 싸가지가 없어 이거잖아요. 이건 예, 고대 로마 때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죠. 예예예. 예, 예. 그런데 그 말에 따르면 그분들이 젊었을 때에는 매우 예의 바르고 버릇이 있는 청년이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청소년기란 다 비슷합니다. 원래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면 내가 변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욕도 덜 하게 되고요. 주먹질도 안 하게 되고요.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변한 건데 자기가 변한 상태에서 젊은이들을 보면 욕도 하고 침도 뱉고 주먹질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아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과거를 더 미화하게 됩니다. 이러면요. 나 젊었을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건 본인이 변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은 그대로인 거죠. 운전할 때도 보면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운전을 거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분도 젊었을 때 운전 거칠게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 운동신경도 느려지고 반사신경도 느려지고 그러니까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아.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것도 나쁘게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이 훨씬 좋았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까지는 그냥 뭐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무드셀러 증후군 혹은 좋았던 옛날의 오류라는 건 대부분 정치적으로요.
매우 수구적이고 보수적 경향을 강화하는 데 악용이 됩니다. 특히 이런 짓을 많이 하는 곳들이 기독교입니다. 옛날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면서 사람들을 수구적이고 보수적으로 무장시키려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죠. 예, 예. 미국에서 이런 유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 운동했던 사람 중에 컬렌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예, 예. 이 사람이 1990년대 초반에 연구자료를 냅니다. 근데 이 자료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1940년대와 1980년대 미국 학교 교육의 차이점 이렇게 돼 있는데요. 1940년대 미국 학교에서 나타나는 가장 문제가 됐던 다섯 가지는 떠들기, 껌 씹기, 소란 피우기, 실내에서 뛰어다니기, 새치기 하기 이 다섯 가지였던 겁니다. 이건 뭐 평범하죠. 학생들이 껌도 씹고 떠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40년이 지난 1980년대 미국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된 다섯 가지를 살펴보면 껌 씹기 이런 게 아니고요. 약물 남용, 음주, 원하지 않는 임신, 자살, 강간 이 다섯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 예, 예. 예, 이렇게 비교해 놓으니까 충격적이죠. 1940년대 학생들은 사고를 쳐도 껌이나 씹고 새치기 하는 정도였는데 1980년대 미국 학생들은 강간, 임신, 자살, 마약 뭐 난리도 아닌 겁니다. 예, 예. 이 자료가 발표되면서 미국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진짜 미국 교육이 과거에 비해서 개판이 됐다, 말세다, 난리가 났어요. 특히 그 러시 림보라고 지금도 유명한 또라이 그분 논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냐면 한국에 변이제가 있다면 미국에는 러시 림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러시 림보가 이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 다 쓸어버려야 돼.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야 돼. 요즘 애들은 그냥 패버려야 돼. 이런 방송을 하고 다녔어요. 레이건 시절에 교육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베넷이라는 사람도 방송에 나와서 요즘 교육이 너무 썩었어. 40년 전에 비해서 개판이 됐어. 난리를 쳤습니다. 이게 대부분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보수주의 이데올로기 재생산 구조였었던 겁니다. 근데 이 자료를 살펴보던 메리 오닐이라는 경영학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료가. 아니, 40년대, 80년대 학생들의 다섯 가지 문제점이라고 나왔는데 자료에 출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에 쓰려면 무슨 기관이 설문조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교육부가 조사를 했다거나 이런 자료 출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오닐이 이 자료를 만든 기독교 근본주의자 컬렌 데이비스한테 직접 물어봅니다. 이렇게 자료를 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컬렌의 대답이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랬어. 내가 1940년대 학생이었거든. 근데 그때는 침뱉기, 새치기 이런 문제밖에 없었어. 근데 내가 보니까 요즘 5대 문제는 강간, 자살, 마약 이런 거야.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 무슨 보고서가 이렇게 무책임하냐. 아니 객관적 자료를 내야지. 지금 당신 보고서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어 뭐냐 이게 하고 따졌더니 컬렌이 화를 버럭내더래요. 당신 나를 못 믿어? 내가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거짓말할 것 같아? 내가 다 경험한 거야. 내가 분명히 기억한다고. 40년대에는 강간, 자살 이런 거 없었어.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지금 들으셨다시피 이 사람도 과거가 좋았어라는 무드셀러 증후군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무드셀러 증후군은 매우 수구적인 이데올로기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박근혜가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업적이 있었다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박정희 때가 좋았지, 유신 때가 좋았지 이렇게 그렇지. 기억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구 세력들은 컬렌이 과거를 미화했던 것처럼 1970년대를 미화하는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강화했죠. 박정희 동상 세우고 기념관 세우고 이 지랄 하는 게 다 이 무드셀라 증후군을 보수 이데올로기 강화를 위해서 이용했던 전략인 겁니다. 제가 이제 올해 개인적인 고민을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예. 제가 올 한 해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대목은요. 제가 내년에 우리나라 나이로 49이 됩니다. 그런데 제 동기들이 다 50이 돼요. 제가 빠른 연생이어서 예. 1970년생들과 동기거든요. 재수를 하는 바람에 대학부터는 나이가 다시 맞았지만 초중고 동창들은 다 50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러다 보니 50대가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가깝게 다가옵니다. 주변이 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살다 보면 제 몸과 정신이 점점 나이 들어간다는 걸 저도 절감을 해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의 섭리죠.
근데 제가 요즘 강연이나 북콘서트에서 나이가 60이 넘으신 어르신들을 가끔 뵙는데, 저는 이런 분들 보면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 연세에 저렇게 진보적인 정신을 유지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아... 사람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더 사랑하거든요. 무드셀라 증후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수적이 되고 더 과거 지향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뇌의 섭리예요. 그런데 그 연세에 여전히 진보적인 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이건 자신의 정신을 끊임없이 미래지향적으로 단련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가 더 좋았어가 아니고 나는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어려운 일을 해내시고 멋지게 나이를 먹어 가신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 뵐 때마다 너무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 그래서 50을 앞두고 제가 올해 내내 한 생각인데, 저도 저렇게 늙을 수 있을까? 그렇게 멋지게 늙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도 아 옛날이 좋았지, 미래는 무슨 이러지 않을까? 이런 공포가 생겨요. 특히 제가 요즘 저에 대해서 선뜻 놀랄 때가, 밥 한 바하고 비비빅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미치겠습니다. 제가 때문에. 그래서 편의점에서 밥 한 바를 안 팔면 막 화가 나요. 네. 밥 한 바를 이렇게 물고 있는 저를 보면 그런 공포가 더 생깁니다. 아, 나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과거가 좋아지고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면 새해가 오죠. 예. 세월은 모두에게 공평해서 우리 모두 한 발 더 무드셀라 증후군으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자주 우리가 만나고요. 독려해주고 꼰대가 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풍부한 감성과 특히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멋지게 늙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2018년 마지막 날을 맞아서 제가 올해 계속 고민했던 푸념을 이렇게 늘어나 봤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릴 일이 많았습니다. 예.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맞이하시는 새해가 민중들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해 동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예. 이한배 기자님도 고생하셨고 우리 네. 2019년에 가서 다시 만나요.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